라에서 있었던 일 살펴보는 이클레 모먼트 시간. 오늘 또 조경우 위원과 함께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K 프로가 러 태그팀 챔피언 타이틀을 꽤 오랫동안 지켰었는데 오티스하고 채드 게이블이요, 목을 두껍게 만드는, 그래서 목이 사라지게 만드는 목 강화 훈련으로 이른바 팀 노네, 목이 없는 팀을 만들었고 결국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저를 쳐다보는데 썩 기분이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사실 이 두터운 목, 네, 없는 목, 그립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 점을 오티스가 너무나 잘 보여줬었고 채드 게이블에게 또 전수, 전파도 하면서 결국에 타이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또 랜디 오튼이 본인이 직접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리들에게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과연 이 둘의 케미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타이틀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기 있었던, 환호를 많이 받는 RK 프로였는데 타이틀을 아쉽게도 RK 프로 입장에선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리들이 벗어나는 동작, 이어서 킥으로 반격, 이날 로프까지, 산날 로프까지, 단로프에서 플러팅으로 어티스를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이죠 태그 해야죠. 흐름상 두 선수 모두 태그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 더블 태그 아니야, 이거 체득에 불과 중앙에서 만납니다. 아, 얼마나 몸이 근질었을까요? 나오고 싶었던 랜디 오튼이고요. 필라델피아 관중들에게서 굉장한 함성이 터지면서 파워슬램! 랜디 오튼! 모두 감탄하고 있어요. 정말 랜디 오튼 뭐 크게 많이 보여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고요. 아우, 어티스까지 제압하고요. 시간이 다소 흘렀기 때문에 체드 게이블은 DDT로 끌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건너프로 올라가는 채드 게이블인데요. 건너까지 채드 게이블, 오턴을 내려다 보지만 살짝 끊어내는 랜디 오턴. 맥을 짚는 경기 운영. 확실히 뭐 크게 안 움직이고도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랜디 오턴만의 장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슈퍼플렉스로. 이게 탑노프로 올라가나요? 어턴까지 합류됐습니다. 도킹 완료! 이어서 발사! 슈퍼플렉스! 뒤로 멀리 던지기보다는 위로 높게 들어올리면서 높은 데서 큰 낙차로 지금 떨어진 슈퍼플렉스가 나왔고요. 네. 체드 게이블 아주 가볍게 넘기는 어턴의 아름다운 슈퍼플렉스. 지금 리드리 또 포즈 타이밍을 원하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RKO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RKO가 준비되고 들어갔는데요. 네. 네, 바깥에서 오티스가 흐름을 끊는 동작을 보이자 리들이 달려들었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티스가 방어막 역할을 하는 사이에 체드 게임을 어택을 했어요. 체가 됐는데요. 지금 체드 게임을 쪽을 향할 때가 아닙니다. 스트롱리스트 슬램까지. 내려가면 위험하죠. 타이틀 바뀌나